이제 단열세대 딱 두 개 남았고 그만큼 분양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거 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열 교환기예요. 조그마한 미니 테라스가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고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김포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가 오늘의 우리 집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장은 이렇게 군데군데 보시면은 이렇게 자주씩 주차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5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개동짜리. 그리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 모자른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편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리프트로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넣으시면은 상당히 편리하시고요. 아무래도 안으로 들어와서 넣기 때문에 비 맞을 걱정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현장. 자녀 세대 딱 두 세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2억 중반대. 그리고 3룸에 화장실 두 개입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은 김포 여기 양곡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이 이렇게 바닥에 타일 마감에다가 벽지 마감,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신발장 총 3칸, 가운데는 거울로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철제 프레임이고요. 안쪽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거실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상당히 깁니다. 기역자 스타일로 쭉 되어 있고요. 이 안쪽 편에는 키 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하시는데 불편함 없고요.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화이트 컬러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가스 배관이 따로 있진 않고요.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이렇게 싱크 볼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대형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 딱 두 자리예요. 두 자리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이쪽에다 뒀거든요. 식탁 등이 있어서 이 식탁을 여기다 둔다고 하시면은 4인 식탁 정도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은 이 정도 나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3번방 한번 볼게요. 3번방 사이즈는 2m 70에 2m 60입니다. 사이즈는 3번방 치고도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는 화이트 컬러 벽지에다가 이쪽에다 포인트 벽지로 이제 노란 거, 연한 노란색으로 벽지 포인트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환기창 놔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남향이에요. 남향. 그래갖고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실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선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 4m. 여기 거실은 크네요. 예,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집은 지금 이 주방하고 거실 있잖아요. 전부 다 타일로 마감해놨고 물이 좀 자주 날 수 있는 구간이나 뭐 물걸레질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타일로 했기 때문에 원목이나 이런 걸로 보다는 좀 더 내구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하시기도 더 편리하고요. 자, 위에는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매립 조명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메인 조명도 큼지막한 걸로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남향인데 뻥 뚫려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5층이거든요. 5층 기준으로 뻥 뚫려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여기가 네. 총 한 몇 층이에요? 여기가 총 잠시만요. 네. 층수가 14층이네요. 아, 14층. 제가 층수까지는 외우질 못해가지고. 네. 이쪽 편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고 코너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장 마감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는 딱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딱 메인 욕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전기 공사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쪽이 2번 방입니다. 2번 방 한번 볼게요. 자, 2번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우선 2m 80, 3m 40. 아, 길이가 좋네요. 예. 참고적으로 이 2번 방이 이 길이가 안방보다 큽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독특해. 네. 네. 사이즈가 길다 보니까는 집기류 놓으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두시고 여기에다가 옷장이라든지 책상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남향이다 보니까는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2번 방 옆으로 해갖고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 폭 자체가 워시타워 두면은
한 요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딱 빈틈없이 거의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환기창 같은 거 크게 놔져 있습니다. 탄성 코트 이런 거 잘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이거 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열 교환기예요. 전체적으로 방들에 다 전열 교환기 구간이 다 있거든요. 구멍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바깥에 있는 공기는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는 나가고, 필터링으로 해갖고 공기 질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이 있죠. 창이 상당히 두꺼운 창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저희 이렇게 닫는 창이 아니라 저 얇은 게 아니에요. 예, 되게 두꺼운 걸로 창 되어 있어갖고 단열에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안방인데 안방 사이즈는 3m 30, 3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10cm 저기 2번 방보다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크기는 나쁘지 않은 게 이쪽 면으로 해갖고 붙박이장 딱 두실 수 있을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침대, 퀸 사이즈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편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독특한데 조그마한 미니 테라스가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고요. 이 바로 옆에는 상가긴 해요. 상가긴 하는데 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게 아니래갖고 뭐 안쪽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부분이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방 옆에 있는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에 있는 욕실이 메인 욕실보다 약간 작아요. 사이즈가 좋게 나왔네요. 근데 사이즈 괜찮네요. 네,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샤워기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 변기 있고요. 변기 옆으로 해서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이게 붙여버리면 문 이게 조금 힘드셨나 봐. 제가 봤을 때 그래갖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과학적인데. 네, 아주 과학적으로.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녀 세대가 딱 두 개 남았습니다. 다 나갔어요. 우선은 타입은 동일한 타입이에요. 동일한 이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4층하고 5층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포 양촌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근처로 해갖고 지하철역이 저기 보시면은 불이역이 있었고 지하철 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집 바로 앞으로 해갖고 버스 정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울 나가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하시고요. 주변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마트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걸어서 가깝게 5분 거리 가면은 이 동네에서 상당히 큰 식자재 마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 보시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뭐 의원이라든지 병원은 여기도 많이 있지만 바로 이 옆에가 한강 신도시라서 저쪽 가시면은 그냥 병원이나 이런 인프라는 죄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더 가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여기 아파트에 사는 자녀분들이 다 이쪽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여기를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입지적으로는 좀 더 중고등학교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녀 세대 딱 두 개 남았고 그만큼 분양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저렴한 입주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 위쪽 편에 있는 매물번호 봐주시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